This is time to say hello. It's time to sing hello to you and you and you and you.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hello. My name is Anna, your reading guide. So, how are you today? 잘 지냈나요? I'm very well today. Okay, today we will read a book about some bird. Bird.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새 기르는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새를 키우고 있나요? Parrot, parrot, parrot. 앵무새? 치킨, 날지 못하는 새, 닭?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새가 있어요. The title of this book is A World of Birds. 자, 어떤 새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What's the name of that bird? Right, this is flamingo. 혹은 홍학이라고도 해요. 다리가 참 길죠? 이렇게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요. 참, 우리 친구도 그거 알아요? 저기 저 플라멩고의 무릎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무릎이 아니라 발 뒤꿈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발이 정말 크고 긴 거였어요. Okay, let's read a book. Let's go! See this bird. See! 보세요. 무엇을? This bird. 이 새를 보세요. It is a dog. 꽉꽉. 이 새는 꽉꽉 오리예요. See this bird. 이 새를 보세요. It is turkey. 이 새는 칠면조예요. Turkey는 칠면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생소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Christmas or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같은 때에 이 터키로 요리를 자주 한답니다. 우리가 닭으로 요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See this bird. 이 새를 보세요. It is an owl. 와, 눈이 정말 커다란 올빼미예요. 올빼미는 깜깜한 밤에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친구들을 올빼미라고 하는 거예요. See this bird. It is an eagle. 이 새는 독수리예요. 새들의 왕, eagle, 독수리가 보이네요. 올빼미와 독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새들이에요. 올빼미와 독수리는 두더지, 토끼, 비둘기, 그리고 뱀이나 도마뱀 같은 고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네요. See this bird. 이 새를 보세요. It is a peacock. Peacock. 바로 공작이죠? 우와, 날개가 정말 화려하고 멋진 공작새네요. 되게 화려한 공작새는 수컷 공작새인데요. 암컷 공작새에게 멋지게 뽐내기 위해 날개를 활짝 펴는 거라고 해요. 어때? 나 멋지지? 하고 말이에요. See this bird. It is a swan. 이 새는 백조예요. Swan. 아름다운 백조도 있네요. 물 위에서 백조가 정말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죠? 사실 물 밑에서는 물과 길을 정말 열심히 수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See this bird. 이 새를 보세요. It is a penguin. 이 새는 펭귄이에요. 어머? 펭귄이 동물이 아니라 새란 말이에요? 맞아요. 펭귄은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랍니다. 날개를 이렇게 펴고 뒤뚱뒤뚱 걷기만 하죠? 하지만 우리 귀여운 펭귄 날지는 못하지만 정말 멋진 점프 실력과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물속에서 멋지게 날아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 종류의 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치 자연 관찰 시간 같았어요. 영어도 배우고 새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선생님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새 하나만 더 생각해봐요.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새 누구죠? 딩동댕,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는 dove, dove 혹은 pigeon, pigeon이라고 한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만나요. 새처럼 인사할까요? Goodbye!